제주도입니다. 블박차는 택시예요. 법인 택시입니다. 가다가 어떤 사고 있었을까요? 가보겠습니다. 잘 가고 있는데 커브길에서 오,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뭐야? 우와. 어허. 저 트럭이 커브길에서 천천히 왔어야 되는데 얘좀 속도가 빨랐나 봐요. 그러니까 휘청하면서 피할 수 있습니까? 하나, 네, 1점 몇초 만에. 백대빵. 당연한 백대빵이죠. 당연한 백대빵인데. 그런데 문제는요. 제주도에는, 니스 택시? 그런 게 있대요. 택시 리스제라는 게 있답니다. 택시 리스제라는 건 뭐냐면, 택시를 받아서요. 내가 택시를 운영하면서, 그래서 회사에는 일정한 돈만 지급하면 된대요. 한달 리스비만 주고. 그냥 한달 리스비가 한 9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 부품이 없어서요. 오래 걸렸대요. 차 고치는데 45일 걸렸답니다. 반도체와 부품 수급이 어려움이 많아서 기간이 오래 걸렸대요. 근데 보험사에서는 내가 택시를 45일 동안 모두 움직이지 못했는데 96만 원 준대요. 차 고쳐주고 차 운행하지 못한 휴차 손해를 96만 원 준대요. 근데 저는요, 130만 원을 회사에 입금시켰어요. 회사에 입금시켰고, 그저돈 하나도 못 벌었어요. 손해가 엄청 큰데, 일도 못했고, 그리고 130만 원 들어갔는데 96만 원만 준다는 거예요. 그래서 모든 손해를 제가 다 떠안게 됐습니다.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? 상대 운전자에게 제가 청구할 수 있나요? 아니, 상대 운전자에 청구하는 게 아니라 그 보험사를 상대로 해야 돼요. 상대 운전자한테 청구하면 결국 보험사가 나와서 상대를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. 휴차 손해가 얼마인가요? 그랬더니 하루에 4만 4천 원 계산한답니다. 그럼 4만 4천 원 곱하기 20일? 응? 그러면은 88만 원인데? 88만 원? 25일치 줬나? 25일. 4만 4천 원 곱하기 25. 44 곱하기 25는? 그럼 이게 110만 원인데? 하여튼 96만 원이래요. 96만 원밖에 못 준대요.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렇게 큰 사고인데 입원하셨나요? 했더니, 아, 제가요. 또 야생동물 처리도 하고 있대요. 택시 하는 거 말고도. 그래서 통원치료만 하셨대요. 그러면 휴업 손해가 없습니다. 보험사에서는 병원에 간날 하루에 8천 원의 교통비밖에 안 줘요. 차량 주차비 96만 원. 수리하는데 45일 걸렸는데 왜 20일치밖에 안 준다고 그러죠? 보험사 기준이 그렇답니다. 그 기준의 근거 뭐죠? 근데 개인 택시하고 법인 택시하고는 다르대요. 개인 택시는 45일치 다 주나요? 법인 택시는 20일치만 주나요? 그 규정이 뭘까요? 법인 택시는 날마다 일하는 게 아니고 요즘에 기사분 구하기 어려워서 택시 회사 주차장에 서 있는 차들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반만 준다는 걸까요? 근데 개인 택시하고 법인 택시하고는 기준이 다른답니다. 어느 쪽이 더 큰가요? 아, 보험사마다 다른데 개인 택시는 하루에 6만 원 정도 준대요. 그런데 법인 택시는 4만 4천 원이래요. 왜 그럴까요? 개인 택시하고 법인 택시하고 뭐가 차이가 있죠? 똑같은 택시인데? 이 얘기 좀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.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가 다를 바가 없고요. 그리고 30일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아마 30일 기준 이것도 저거 같아요. 렌터카 비용. 렌터카 비용이 25일치만 주고 실제 수리하는 기간이 더 길어지면 30일치 주죠. 그건 보험사 기준입니다. 법원에서는 실질적으로 수리하는 기간이 오래 걸렸으면 그리고 부품 수급이 안 되는 거 그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. 사고 안 났으면 부품 수급이 되든 안 되든 나는 계속 내 차가 있었을 텐데. 그래서 6만 원일지 4만 4천 원일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차를 쓰지 못한 기간 동안 45일치 그걸 다 받을 수 있을지 20일치만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될까요? 소송하세요. 그 소송은 내 차가 아니죠? 실질적으로는 내 차이긴 내가 택시 리스를 하고서 내 거이지만은 그러나 그 소송하실 때는 그 택시의 소유자인 법인 명의로 해야 됩니다. 그리고 나는 내가 다쳐서 고생한 거, 거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해야 되겠죠? 그래서 소송은 본인과 법인이 같이 하셔야 됩니다.
나중에 과연 이 사고 하루에 휴차 손해를 얼마 인정해줄지, 그것은 그 보험개발원의 기준이 있어요. 그 보험개발원의 기준이 택시가 개인 택시가 6만 원이면 법인 택시도 6만 원 해야 옳겠죠. 법인 택시가 더 손해가 많잖아요. 일반적으로 법인 택시는 2교대로 해서 계속 돌리잖아요. 근데 또 개인 택시는 뭐 이제 그 지역마다 다르지만 서울에는 간하다 해갖고 그래서 이틀 일하고 하루 쉬고 그러잖아요. 그렇다 그러면 오히려 법인 택시가 더 높거나 같아야 될 텐데 왜 더 법인 택시가 휴차 손해가 쌀까요? 그리고 왜 20일밖에 안 준다 그러나요? 실제로 내가 차를 못 쓴 기간, 공업사에 들어가서 차를 못 쓴 게, 이거 완전히 차 박살났잖아요. 다시 한번 사고, 어이구. 방법은 소송밖에 없습니다.